예, 앞서 보신 대로 정치권이 누가 먼저 백신을 맞느냐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국내 집단 면역이 정부 목표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. 정부의 집단 면역 목표 시기는 올 11월인데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윤설기 기자. 네. 11월이면 될 거라는 이 정부 목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입니까? 네. 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2022년, 즉 내년 중반은 돼야 이 국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. 예. 정부가 목표로 삼은 올해 11월보다 약 6개월 늦어지는 시점이죠. 집단 면역 형성은 미국과 유럽이 가장 빠른 올해 후반, 중국, 인도가 내년 후반, 아프리카가 내후년 후반이 될 것으로 기관은 전망했습니다. 물론 백신 공급이나 이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악화될 경우 이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. 자, 그런데 우리 정부가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뭡니까? 네, 가장 큰 근거는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%가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계획대로 될 것인지도 아직 알 수가 없고, 또 접종을 한다고 반드시 항체가 생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. 즉 정부로서는 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근거로 11월을 제시한 셈이죠. 하지만 국내에 들어올 백신 5종의 예방 효과를 평균 80% 정도로 보면 전 국민의 87% 정도가 접종을 해야지 실제로는 70% 국민에게 항체가 생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이 경우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정부 계획보다 약 900만 명 분량의 백신이 더 필요하게 되죠. 자, 그러니까 이 항체가 생기는 백신의 효과를 감안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11월 달이면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까?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즉답 대신 처음엔 70% 접종률로 가능할 걸로 판단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그렇다면 국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. 아주 아이디어한 환경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됐을 때의 뭐 90% 이런 거지, 실제적으로 접종했을 때는 마이너가 7, 80%를 넘기기 어렵다고. 자, 결국 그렇다면 추가로 백신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느냐,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,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지금 어떻습니까? 네, 최근 성인 천여 명 설문조사 결과 82%가 백신 접종은 중요하다고 했고, 45%가 정부가 정해준 시기에 맞겠다고 했습니다.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더더욱 여는 것도 정부의 숙제겠죠. 자,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쭉 돌아보면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얘기만 했다가 그걸 못 지키니까 또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.